영문도 모른 채 수백만 원에 이르는 전화 요금이 연체돼 신용 불량자가 된다면 얼마나 황당하시겠습니까? 휴대 전화를 사면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가 유출돼 발생하는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. 먼저 최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. 휴대 전화를 개통할 때 쓰는 통신사 가입서입니다. 주민등록번호와 계좌 번호 등 개인 정보가 적혀 있지만 휴대전화 판매 직원이면 쉽게 빼돌릴 수 있어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. 예전에는 많죠. 개인 USB에 담아서 다른 매장을 이동해 가면서 가계통을 몇천 대까지. 실제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이 개인 정보가 유출돼 수백만 원의 전화요금 폭탄을 맞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개인 정보만 있으면 본인 확인 없이도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원래 회원이라면 본인이 와야 되는데 미비한 것들 좀 있어요.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들은 요금 연체로 신용불량자 통보를 받았습니다. 저 요금 용지도 한번 받은 역사도 없고 신용거래불량자라는 저 휴대폰 문자가 들어서 그때서야 알았습니다. 최근 창원의 휴대전화 판매점 한 곳에서 확인된 피해자만 14명으로 부과된 전화요금은 1,600여만 원에 이르는데 휴대전화 개인정보 침해로 접수된 신고상담 건수는 해마다 늘어 전국에서 17만여 건에 달합니다.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.